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제20대 국선 투표지 분류기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운영 및 보안 체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3차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보안자문위원회의는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위촉된 9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선거 관련 각종 보안 체계에 관해 검증하고 자문을 구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4월 제20대 국선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올해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날 이뤄진 보안자문위원회의는 제20대 국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한 보안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 보안체계 검증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저희 보안자문위원회의는 정당과 민간에 계신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보안 체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선관위 이동규 선거국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김대년 사무차장의 인사 말씀으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국선 때 저희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도움으로 선거 전반이 잘 관리가 됐고 특히 개표에 있어서도 특혜지 항상 논란이 많잖아요. 잘 진행이 됐어요. 선거가 바로 전에 정치가 바로 두고 정치가 바로 전에 나라가 바로 돌다는 이 말은 저희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 정치 발전과 더불어서 나라가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명조 ITC 팀장은 약 10분간 제20대 국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온라인 투표 현황 보고와 시연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선거국장 주재로 투표지 분류기 및 온라인 투표 시스템 보안을 위한 자유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운영과 보안에 관한 개선책을 모색했습니다. 보안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선거관리 시스템에 반영되고 나아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NEC 뉴스 조준입니다.